안녕하세요. 판례공부 5분양의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. 2023년 1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수용 재결금과 지장물 인도 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22년 11월 1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2-242342 판결입니다. 이 사건 이제 퇴거 청구고요. 원고는 도시개발 사업자이고 피고는 지장물 소유자입니다. 근데 이제 원고 그 사업자가 이제 소유자를 상대로 이제 퇴거 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원심에서 패소했다가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. 내용 한번 보시죠. 이 수용위원회는 2021년 1월 29일날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해서 2020년 3월 25일을 수용 개시일로 정해서 보상금을 산정했습니다. 그리고 원고는 이 재결에 따라서 2021년 3월 9일날 보상금을 공탁을 해요. 공탁을 하고 나서 3월 22일이 넘어가니까 원고는 주의적으로 지장물 인도 청구를 합니다. 이거 내놔라. 그리고 예비적으로 지장물에서 나가라. 퇴거 청구를 한 겁니다. 원고는 청구 원인을 소유물 반환 청구권 또는 토지 보상법에 따른 건물의 인도 청구권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.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. 지장물인가? 지장물. 지장물이라는 거는 이제 그 건물인데 건물에서 뭐 해서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말뚝 이런 것들을 이제 지장물이라고 하죠. 뭐 나무라든지 이런 거. 이런 거에 대해서 지장물에 관해서 수용 재결금을 공탁을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가? 이 관련 판례는 이제 그 앞부터 한번 소개하신 적이 있죠. 수용 재결금 공탁에서 소유권 바로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.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과연 그러면 인도 청구는 못 하는가?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. 공익사업법상 이전비 보상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가격 보상을 합니다. 그리고 예외적으로 그 이전을 해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든지 이전비가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공익사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격 보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전비가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격 보상을 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. 간단히 정리하면 수용 재결금에 의한 보상에서 공탁을 했을 경우에 그 물건을 공익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빼고는 소유권 자체를 취득하는 건 아닙니다. 그러나 사업 시행자가 이를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제거할 수도 있고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지장비를 인도할 의무는 있습니다. 따라서 원심이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기각한 거는, 그러니까 없는 건 판단한 건 맞다. 근데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기각하면 안 되고, 인도 청구권은 있으니까 원고 청구는 인용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, 수용 재결금 공탁을 한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 아닌데, 인도 청구는 할 수 있다. 요게 이제 이 대법원 판단이죠. 결국은 공익사업법상, 수용 재결금 공탁만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. 하지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는 발생하고 그 의무 이행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장물을 제거할 수 있고 소유권 이전 유무와 인도 의무는 다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소유권 유무와 상관없이 지장물에 관한 소유자는 공탁을 하게 되면 그 지장물에 대해서 인도할 의무가 발생한다.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